안녕하세요. 언더미트 한지입니다. 오늘은 옷 테두리 전체에 손바이어스 하면서 바이어스의 겉쪽과 안쪽에 박음질 선이 조금 어느 정도 균일하게 박음질 할 수 있는 과정 하나 하고요. 그리고 바이어스의 시작과 끝부분, 지금 이 부분이에요. 거의 표가 안 나죠? 까만색이라 그렇기도 한데, 자, 이 시작과 끝부분을 조금 더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는 과정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옷 전체 테두리 바이어스 작업하실 때에는 랍바를 사용하시든 손바이어스로 작업을 하시든 중요한 거는 이 바이어스감 자체가 이렇게 신축성이 좋거나 아니면은 가택이나 신축성이 더 좋은 이 젖밴드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옷을 재단을 할 때 이 식사 방향으로 보통 재단을 하잖아요. 신축성이 없는 이 세로 방향을 보고 재단을 하는데 뭐 다이마르 원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푸서 방향으로는 늘어나고 식사 방향은 다이마르 원단도 늘어나지 않잖아요. 이렇게 늘어짐이 없는 식사 방향 쪽에 작업이 들어갔을 때 바이어스감 자체가 이렇게 텐션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이거를 땡기지 않고 텐션을 안 주고 작업을 한다 해도 노르발 압력에 의해서 조금 조금씩 얘가 텐션 자체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단 자체가 신축성이 전혀 없는 데에다가 테두리에 이제 어느 정도 텐션을 주게 되면 당연히 이 끝쪽 바이어스감 자체가 살짝씩 다 오므러들어요.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작업이 들어갈 경우에는 바이어스감 자체가 신축성이 없는 걸로 준비를 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이 전체 작업이 아니고 제가 이 앞전에 젖밴드로 끝선 마감하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식사 방향 같은 경우에는 작업이 안 들어갔어요. 이 푸서 방향 쪽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푸서 방향 쪽으로는 어느 정도 상관이 없는데 바이어스감 자체를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바이어스감을 신축성 없는 원단을 사용하시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겉감과 안감을 서로 겉면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안쪽 면끼리 서로 맞닿게 폭에서 지금 이렇게 쭉 넣어준 상태에 지금 소매 쪽 모습을 지금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보시면 안쪽에 시접선들이 같이 이렇게 맞닿는 구간이 생겨요. 이렇게 맞닿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바이어스를 이렇게 쌌을 때도 이 구간이 유독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예쁘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안쪽 시접 부분을 살짝 잘라줄게요. 대신 완성선에서 한 2mm 정도, 이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완성선 빼고 한 3cm 정도 잘라낸 것 같아요. 안쪽도, 안감쪽 시접도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고, 그러면 이쪽이 조금 폭이 비슷해져요. 이렇게 해서 시진핀으로 임시 고정해주시고 중심점 같이 맞춰서 임시 고정하고 테두리 바이어스 하기 전에 이제 끝선을 조금 가방으로 박아주고 해주시면 좋아요. 저처럼 올이 많이 풀리는 원단이라 중간중간 나중에 바이어스 할 때도 조금 신경 쓸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가박음 이제 지금 0.5cm 정도 폭으로 가박음 할 거고요. 가박음 하고 난 다음에 오버로까지 처리해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올이 많이 풀려서 가박음 하고 난 다음에 오버로 처리까지 일단 해주고 다음 과정 이어갈게요. 끝선을 바이어스 하실 때 이 바이어스감을 그대로 몸판 원단과 함께 굳이 당기지 않고 서로 박음질을 일직선으로 쭉 해서 마무리했다고 해도 다 하고 나면 이 끝선이 살짝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박음질 하면서 굳이 내가 당기지 않아도 원단을 어느 쪽으로 당기면서 하지 않아도 노르발 압력에 의해서 점점점 살짝씩 밀려나면서 끝선이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바이어스감이 신축성이 없는 직기 원단이었을 때는 이 몸판 원단을 임의로 살짝 오므려 주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할 거예요.
소매 끝부터 바이어스를 해주는데 이제 바이어스감 지금 이렇게 완성선대로 접어놨잖아요. 이렇게 접어놨으면 이걸 이렇게 펼쳐주세요. 안감 쪽으로 펼쳐놔 주시고 한쪽 끝에 이 부분 완성선에 맞게 지금 이렇게 접어놓은 이 끝선을 먼저 1차로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은 이 소매 아래쪽 부분, 아래쪽 여기 시접 만나는 부분을 시작과 끝으로 해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소매의 안감 쪽 부분에 이제 소매 여기 만나는 선, 저는 지금 여기 있어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있으면 시작하실 때 이 시접을 한 2cm 정도, 그러니까 여기 완성선 1cm일 거고 여기서 1cm 더 떼어서 시작을 해줄게요. 그래서 총 2cm 정도를 떼주되, 띄고 박음질을 시작하되 대신에 이제 여기 완성선, 여기가 지금 완성선이 이제 나중에 될 거고요. 그러니까 완성선에서 1cm 떨어진 부분, 총 그러니까 2cm, 시접 1cm 더하기 그리고 안쪽에 시접 1cm를 더 빼고 총 2cm 되는 지점부터 박음질을 시작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설명을 참 정신없게 하죠. 제가 생각해도 저도 설명하면서 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cm 이제 완성선에 맞게 먼저 한 바퀴 삥 둘러줄게요. 얘는 다시 잠깐 펼쳐주시고 바이어스감 완성선에 맞춰서 1cm 쭉 바이어스 돌려주세요. 겉감 쪽 아니고 안감 쪽에 지금 박음질이, 바이어스 겉과 안감 쪽 겉면 부분 맞닿게 해서 지금 박음질을 대고 있는 거예요. 자, 박음질 하면서 여기 우리 살짝 이렇게 주름 지금 잡아줬잖아요. 이 주름 잡아줬던 부분이 씹혀지면은 또 안 예뻐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처럼 까만색이라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살짝씩 이제 박음질하면서 이 아래쪽 부분에 박음질하면서 살짝 펴주세요. 자, 이쪽도 마지막 끝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제가 완성선에서 지금 1cm 떼고 지금 박음질을 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1cm 떼는 끝나는 저기 뭐야 들대는 부분에 완성선에서 1cm 안쪽 부분까지만 먼저 이어주세요. 이 정도. 자, 이렇게 이어놓고 그 다음에 얘도 시접을 한 그래서 2cm 완성선에서 1cm 안쪽 이 안쪽 박음질 하고 그리고 얘는 시접을 2cm 그래서 잘라주시면 돼요. 2cm 되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끼리 겉과 겉이 마주보게, 그러니까 완성선을 미리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시접 처리하기가 더 깔끔해서 완성선을 1cm 완성선까지, 그러니까 바이어스감 쭉 쌓고 완성선 1cm 바이어스감의 겉면끼리 쭉 펼쳐서, 그러니까 접어놓은 거 모양 그대로 다 펼쳐서 이렇게 완성선 여기 박음질 해주세요. 일단 하고 난 다음에 1cm 시접들이 있죠. 이 시접들이 너무 두꺼우면 안 예쁘니까 한 반 정도만, 0.5cm 정도만 되게 잘라줄게요. 잘라놓고 여기는 시접을 가름솔로 해놔주세요. 안쪽 시접 이렇게 가름솔로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1cm씩 덜 박아줬잖아요. 완성선에서 여기 1cm 덜 박았고 처음 시작 부분도 1cm 덜 박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가름솔한 상태에서 마저 이어서 박음질.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바이어스감을 싸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지금 싸놓은 상태에 두시고 이렇게 지금 싸져 있죠? 한쪽이 연결이 돼 있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처음에
다림질했던 모양 그대로 접어주세요. 한번 접어질 거고 한 번 더 접어지게 되면 바이어스가 이렇게 쌓여지겠죠. 자, 요 모양 그대로 2차로 바구 고정을 해줄 건데, 자, 2차 바구 고정 하실 때에는 이렇게 쌓아놓은 상태에서 이 겉감 쪽에, 겉감 쪽에 지금 보면은 원래는 처음 지금 박음질했던 선이 보여요. 제가 지금 원단색하고 지금 바이어스하고 지금 같은 색이고, 실도 같은 색이라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죄송해요. 저도 입으로 옷을 만드는 거여 갖고. 자, 요 정도에 지금 여기 완성선이 지금 있어요. 보면 그죠? 지금 방금 박음질했던 이 선, 요 선 모양 그대로 이 접어진 모양의 끝선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 모양 그대로 보면서 박음질을 할 거예요. 끝선 모양 그대로. 그래서 시작 부분은 이제 접어서 하는 시작 부분을 처음부터 이제 여기 아래쪽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래쪽 시작 부분 원래는 시작했는데 여기 바로 시작하면 조금 넓고 이제 넓어 이제 두꺼워서 처음에 균형 잡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살짝 옆쪽으로 할게요. 여기 있으면 한 요정도 옆에 시작과 끝을 이번에는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놓은 상태로 위에서 보고 이번에는 자를 닦아주시고 처음 박음질했던 박음선이 보이고 그 선에 맞게 지금 접어서 딱 맞게 올려주세요. 눌러서 박음질 해줄게요. 성침 하실 때는 마지막 지금 박음질 하실 때는 저는 땀수를 한 4 정도에 두고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성침할 때 4 정도에 두고 하거든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계속 이 완성선에 이 끝선을 끝에 다림질했던 완성선을 올려서 이렇게 맞춰놓고 이 끝에가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같이 잡아주셔도 좋아요. 색깔을 이 바이어스하고 똑같은 색깔로 하면 솔직히 바느질이 조금 삐뚤어져도 표가 안 나서 참 좋아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릴 때는 어디를 했는지 잘 안 보이게 되니까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저도 최대한 제 실력을 숨길 수도 있어야 되니까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안쪽에 이런 식의 모습이고 자, 전체적으로 뭐 어디 하나 좀 많이 좀 도드라지게 잘못된 부분은 없어 보여요. 많이 티도 안 나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소매 쪽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아까 시점 만났던 부분이었어요. 바이어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죠? 그래도 자, 이런 식으로 소매는 해주시고요. 이제 몸판 테두리 바이어스 해줄 건데 소매 했을 때와 과정은 다를 게 없어요. 뭐 몸판은 뭐 라운드 이제 들어가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크게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시작과 끝부분 마무리하는 거 과정 같은데 이 소매 부분 했을 때 색깔들이 다 똑같아서 보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한쪽이 좀 밝은 색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조금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복습하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몸판 바이어스 이제 처음 시작과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여지는 앞쪽 부분보다 뭐 아래쪽에 하단 쪽에 뭐 뒤쪽이나 옆쪽에 두시면 좋기는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옆선 쪽에 하단 옆선의 시작과 끝을 둘 거고요. 자, 소매와 마찬가지로 바이어스 감을 자, 접어놨던 바이어스 감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펼쳐준 상태에서 한쪽 이 접어놓은 부분 끝쪽을 시작 부분에 이렇게
완성선이면 여기 1cm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바이어스 완성선, 문판 완성선 끼리 서로 맞닿게 그냥 이렇게 두시면 돼요. 이렇게 두신 상태에서 1cm 안쪽에 여유시저 빼주고, 1cm보다 조금 더 빼주셔도 상관없고, 굳이 1cm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어차피 이어질 부분이라. 자, 여기 이렇게 한 1cm 정도만 어쨌든 이렇게 빼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먼저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삥 쭉 둘러주고 난 다음에 다음 과정 할 거예요. 자, 아래쪽부터 이제 그래서 박음질 시작할게요. 저 이런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라운드 모양 그대로 이렇게 돌리면서 가주시면 돼요. 일자로 피면은 뻗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잡고 밑에 평상시에 보니까 라운드 박음질 할 때랑 같은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일자로 쭉. 자, 마지막 부분도 이 이제 완성선으로 생각했던, 그러니까 시작과 끝부분 서로 만나는 점 의미를 잡아줬던 그 부분에서 1cm 2cm를 뗐네 얘는. 어쨌든 1cm 빼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거의 다 왔으면 이제 처음에 시작점 이제 위치 기준 잡아준 데에서 1cm 정도 위치까지, 1cm 덜 되는 지점에, 1cm 전에 전이 되는 지점에 일단 박음질해서 마무리를 하시고요. 대충 자, 이렇게 해서 1cm 조금 넘어도 상관은 없고, 자, 이렇게 마무리 하셨으면, 자, 이제 여기서 완성선까지 갈 길이 하고, 그럼 여기 완성선이죠. 그리고 여유 시점 박음질 돼야 되니까 1cm 더 남기고, 완성선에서 1cm 전에 마무리 해주시고, 전 지점에서 마무리 해주시고, 그리고 완성선 얘도 시작과 똑같이 완성선 1cm 더하기 여유시점 1cm 해갖고 2cm 총 남기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놨으면 이제 얘네끼리 바이어스감끼리 이렇게 맞대놓고 똑같아요. 완성선 1cm 겉면끼리 포개서 박음질해주세요. 펼쳐놓은 상태로. 자, 이렇게 지금 겉면끼리 포개서 그 완성선 1cm 박음질했죠? 그리고 0.5cm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 시작 그냥 잘라내버리고, 가름솔 해서 그 나머지 부분 마저 이어서, 여기 들 떠 있잖아요. 지금 얘네 떠 있잖아요. 들 박아놨으니까 1cm씩 서로, 그러니까 걔네들 가름솔 해서 마저 먼저 일단 박음 고정해 줄게요. 하면 가름솔 얘는 그대로 해서 이제 처음에 다림질 했던 모양 그대로 이제 끝선을 감싸주세요. 한번 접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감싸서 이렇게 접어주고 안으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겉감 쪽으로, 겉감 쪽에 겉면에 보이게 바이어스 감을 이렇게 두세요. 이렇게 두시면, 자, 아까 소매 할 때는 같은 색이라 잘 안 보였지만, 자, 이제는 잘 보여요. 아주 적나라하게 보이네요, 이제. 박음선이.
이제 처음 박음질 됐던 이 선이 이 겉감 쪽에 지금 이 안쪽에 보이죠? 바깥쪽에. 이 바깥쪽에 보이는 이 완성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접어놓은 상태로 끝선을 맞춰주세요. 접어놓은 끝선을 살짝 한 1mm 정도 살짝 덮어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좀 안전하겠죠? 자, 이렇게 덮어놓은 상태로 쭉 한 0.2mm 여기 폭으로 해서 집중해서 안감 쪽이 이 바깥쪽으로 같이 씹히지 않게끔 중간중간 안감 쪽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요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딸리지 않게. 접고, 접고. 자, 이렇게 라운드 구간 같은 경우에도 처음 박음질 했던 것처럼 일단 여기는 조금 위치를 잡아 놓을게요. 흘리지 않게. 자, 여기. 자, 여기 일직선 부분에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 놔두시고 여기 지금 이 라운드 부분 있는 부분을 살짝 신음핀으로 잡아줬어요. 간격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도 똑같이 살짝씩 굴리면서 해줄 거예요. 대신에 끝선 잘 봐주시고요. 이렇게 끝선에 라운드 맞춰주고 마의 구간이에요. 여기만 잘 넘어가면 돼요. 자. 중간중간 잡아주세요. 이제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긴장을 놓치시면 안 돼요. 긴장을 놓치는 순간 삐뚤어져요. 자, 정신 집중해서. 보시면 라운드 구간. 자, 지금 이렇게 거꾸로 했구나. 자, 라운드 구간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안쪽이 중요하죠. 안쪽이 지금 여기 살짝 뜯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살짝 더 폭이 넓죠. 이게 나중에 뜯어야 다시 해야 되겠어요. 일단 하고 나중에 부분만 뜯어서 다시. 여기 시작과 끝부분 이제 매듭 잤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좀 많이 도톰해요. 많이 좀 이제 가름돌로 하고 하긴 했어도 조금 도톰한 구간이 있어요. 여기 이제 완성선에 맞춰서 잡대 좀 두꺼우니까 여기를 꼭 눌러주세요. 눌러주고 온 힘을 다 줘서 잡아주세요.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구간에 노루발 씹히지 않도록, 노루발 때문에 씹히지 않도록 여기 살짝 뜨는 구간 생길 수 있거든요. 눌러주고 밀어주면서 마무리 했어요. 그러면 여기 시작과 끝부분, 시작과 끝 이제 만났던 부분은 지금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다 완성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니까 겉쪽에서는 당연히 겉쪽에서 보고 박음질을 했기 때문에 이 상층폭이 어느 정도 좀 균일하게 나온 편이에요. 근데 자, 안쪽에서 봤을 때 안쪽도 좀 어느 정도 균일한 부분이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균일한 편이에요. 근데 이 라운드 부분에서 어디는 좀 잘 되고 어디는 지금 이렇게 유독 좀 많이 틀어졌죠.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오랜만에 손바이오스를 하는지라 하나 과정에서 조금 빼먹었던 게 있었어요. 일단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했던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이 됐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일단 좀 뜯어주세요. 좀 같은 색실이라 조금 처음에 뜯기가 좀 까다롭기는 한데 이럴
때도 잘 보이는 쪽에 실을 눈을 크게 뜨고 먼저 구간을 조금 뜯어놓고 나면 자, 이 반대쪽 겉쪽에 지금 이렇게 뜯기죠? 자, 이 뜯긴 모양 그대로 쭉 일단 먼저 뜯을게요. 여기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이 틀어졌던 부분 위주로 해서 한 요 정도 일단 뜯어놓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 포함해서 이제 위쪽 부분 그냥 전체적으로 통일감 주기 위해서 다 뜯었어요. 내 위쪽은 다 뜯어놓은 상태고요. 이제 저처럼 앞쪽은 제대로 상침이 나오는데 균일하게 어느 정도 상침 간격이 나오는데 이 아래쪽이 조금 들쑥날쑥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가지 빠뜨렸던 과정 다시 추가로 보여드릴 테니까 좀 더 유심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나왔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처음 박음질하고 이 선에 맞춰서 얘 올리고 박음질하는 과정까지는 같아요. 이 과정까지는 같은데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뭐냐면 자, 안감 쪽은 이제 같이 씹혀지지 않게 안쪽으로 밀어줬는데 지금 얘 이 안감 쪽에 이제 상침이 들어가는 이제 반대쪽에 들어가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쓸어 올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박음질이 되면서 노루발 압력에 의해서 아니면 이제 조금 이제 틀어지면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밑쪽을 지금 아래쪽에 지금 이 끝선을 잡아주지 않다 보니까 얘가 점점 이런 식으로 해서 뭉쳐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선이 두꺼워지고 좁아지고 하게 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 귀찮더라도 처음 이렇게 해서 한번 박음질을 하고 난 다음에 요 선을 최대한 펴서 여기 끝선을 최대한 펴서 요 끝선 이렇게 접어놓은 상태에서 다림질 쭉 전체적으로 해주시고 난 다음에 접고 접어서 박음질을 해주셔도 되고 근데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림질을 자주 하는 편이긴 하지만 굳이 또 그렇게 하려면 좀 귀찮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 최대한 얘를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잖아요. 접어줄 때 이렇게 최대한 자 당겨지는 거 보이시죠? 조금 당겨서 바짝 당겨서 위로 올리고 당겨서 위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거 안 했어요. 그걸 빼먹었어요. 너무 오랜만이 오고 맨날 어쩌고저쩌고 막 잘 아는 것처럼 얘기는 해도 저도 알고 보면 조금 허당기가 있어갖고 많이 허당기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다음에 뜯었던 부분 이어서 바로 할게요. 그대로 선에 맞춰서 상침포 제대로 맞춰주시고 시작 먼저 해주고 다시 자 몸판 원단은 일직선 쭉 당겨주세요. 당겨주시고 당겨주시고 당겨주시는 게 여기 지금 푸사 방향 쪽이에요. 직선 늘어나지 않는 쪽 푸사 방향 쪽이라 조금 당겨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 이렇게 살짝 당겨놓고 몸판은 당겨놓고 그리고 바이어스감 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해서 여기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참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쭉 중간 노루발도 들어주셔야 되고요. 라운드도 마찬가지 몸판은 최대한 펴주세요. 펴주시고 그래야 말리는 게 조금 덜 되니까 그리고 바이어스감은 살짝 불려주고 손이 바빠요. 당기고 살짝 바깥쪽으로 바이어스감 빼고 안쪽에 조금 여유 공간 안 생기게 그리고 다시 눌러서 올리고 빼고 누르고 말고 다림질하고 빼고 일직선 몸판 원담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세요. 빼고 자
이때 안감 씹히지 않게 아래로 얘는 내리고 내리고 안감은 내리고 몸판은 일직선이 되게 잘 맞춰주고 바이어스 이 부분 살짝 안쪽으로 여유 공간 안 생기게 빼주시고 그리고 일직선 진짜로 완성 제대로 됐는지 다시 두근두근 볼게요. 자, 겉면은 아까도 잘 되긴 했어요. 그죠? 안쪽이 문제예요. 오, 나쁘지 않아. 그죠? 딱 짜라다 단단 너무 좋아요. 이럴 때 신나요. 자, 라운드 부분 곡선도 잘 나왔죠? 오, 예. 안쪽도 전체적으로 좀 통일감 있게 나왔어요. 이쪽 라운드도 뭐 나쁘지 않아요. 여기도 그렇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 빠뜨렸던 그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하실 때 꼭 같이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바이어스 작업 후에 다림질까지 한 번 더 해주시면 좀 더 깔끔해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겉쪽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잘 안 보여서 지금 대신에 이 안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이 돼 있는 상태예요. 자, 과정이 조금 또 이번에도 정신이 없었지만 중간중간 과정 참고하셔서 좀 더 깔끔하게 손바이어스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